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. 보통 검사의 청와대 파견 경험은 출세의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의 경우 청와대 파견 검사치고는 지나치게 젊은 나이여서 업무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다. 나이 많은 사람이 직급이나 업무에서 더 우대받는 분위기라며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온 젊은 검사가 스타일이 좋고 옷을 잘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검사가 한동훈 검사라는 건 나중에 국정농단 특검 때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.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온 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,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등으로 법무행정을 익힌 한 장관은 2015년부터 다시 수사 최일선에서 활약하기 시작한다.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, 2016년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,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, 2019년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한다. 특히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들어 더 잘나갔던 게 사실이다.